안녕하세요. 가족쿡입니다. 오늘은 쉽고 간단한 계란 장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준비된 재료입니다.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. 먼저 물 2리터에 소금 1수저를 넣고 식초 2수저 계란 20개를 넣고 삶아 보겠습니다. 강불에 삶아 주시는데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6분이 지나면 반숙이 되고요. 12분이 되면 완숙으로 삶아집니다. 전 오늘 12분 된 완숙 계란으로 장조림을 만들겠습니다. 계란을 삶는 동안 마늘을 편으로 썰겠습니다. 까리고추는 포크로 구멍을 내겠습니다. 마늘과 까리고추를 간이 잘 밸 수 있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계란이 다 삶아졌다면 찬물에 잠시 담근 후 다른 그릇으로 옮겨서 담가주세요. 얼음이 있다면 더 좋겠죠? 얼음이 없다면 그냥 담가주세요. 20분 정도 지나서 껍질을 까는데요. 잘 까지지 않으면 물에 담긴 상태에서 까면 더 잘 까지는 것 같아요. 껍질 깐 계란입니다. 물로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. 커다란 후라이팬에 물 1리터를 넣어주세요. 진간장 종이컵으로 한 컵, 굴소스 2수저, 설탕 4수저, 물엿 3수저를 넣고 잘 저어주세요.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요. 잘 저어졌다면 계란 20개를 넣어 센 불에 30분간 끓여주세요. 중간에 보시면 계란이 색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30분이 지나니 계란 색도 더 진한 색으로 되었습니다. 준비해둔 마늘과 까리고추를 넣어주세요. 1분 정도만 끓인 후 불을 꺼주세요. 계란 장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전 접시에 예쁘게 담아볼게요. 영양을 고루 같은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완전 식품입니다. 마늘과 까리고추는 매콤함과 영양이 풍부해 계란 장조림의 맛을
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.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따뜻한 밥 위에 마가린이나 버터를 넣어 비벼 드시면 더 맛있어요. 오늘도 소박하지만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를 해보세요.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